자, 김정도에겐 불가능이 없다. 지금 인트로에서 김정도의 K-1, 네. 미션 임파서블. 예, 미션 임파서블. 좋습니다. 아, 감각이 대단해요. 그래요. 예. 아, 우리 제작진이 우리 김정도 의원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아유, 뭐 존경은 빼고 사랑은 좋고. 저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아예 억지로 예. 만들면은 예. 뭐 시켜서 하면 저런 작품이 나오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이에요. 자, 지금 좀 전에 우리 김병선 기자가 천공이 전쟁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네. 뭐 그건 별도입니다만은 지금 그 뭡니까? 천공이 거의 누구죠? 어디 대통령 실 예. 만드는데 왔었다라는 예.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뭐 수사가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습니다. 4일날 어, 예. 그 일단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아, 저도 뭐 더 늦추지 말자. 어. 그냥 빨리빨리 하자. 왜 네.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고소발장을 보니까 제가 주장한 건 두 가지예요. 네. 관저 이전에 관여하려고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 방문했다. 그러고 나서 외교부 장관 관저로 바뀌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시에 5월 9일 날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 입주를 하는데 네. 국방부가 아직 이사를 안 나갔다. 그래서 직권기간하고 국방부의 이사기간이 5일이 겹친다. 당시 예상이었어요. 그때, 물론 이후에 네. 비상대책으로 해소는 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대통령이 막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삿짐 막 나르는 그 와중에 근무하라는 얘기인데 그 옆에 대안으로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가 국방부 청사 앞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잘 꾸몄는데 거기에도 천공이 나타났다. 그래서 추정컨대 여길 임시집무실로 하다가 국방부가 준비가 다 끝나면은 그때 입주하든가 해가지고 임시대책을 마련하려고 거길 물색하던 중에 천공이 거기에 나타났다. 여긴 국방부 합참이 2,000명이 근무하는 그 한복판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발 내용을 보니까 네. 앞에 관저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뒤에 집무실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래요? 네. 그 희한하네. 그 절반만 고발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거 아닙니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발도 희한해요. 그 김용현 경호처장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고발했다 이거예요.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하든 자기 명예훼손 됐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는 김용현 경호처장, 천공, 육군참모총장, 그 집주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은 아무도 입장 표명 안 하고 웬 겉절이가 나서서 설치냐. 이 사람은 저 대통령 실장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 비서실장이. 그래서 속 알맹이 다 빠지고 겉절이가 설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번 언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직접 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조사는 진행해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떤 디테일에서 착오가 있다더라도 천공이 이런 류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그 자체가 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근데 뭘 빼고 뭘 넣고 왜 이렇게 아니 제 방송 내용을 다 안 들으셨는지 그거 계속 예.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다 공개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만약에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법정에 그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공도 나와야 되고 뭐 합참 예.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공도 그런 일 했니 안 했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왔니 안 왔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사자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네. 제일 이 사건의 당사자는 대통령 내외예요. 아... 천공은 뭐 멘토라고 하고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아니 본인들이 천공하고 관계를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천공 이제 우리는 저기 절대 뭐 그런 사람 얘기 들을 일도 없고 이제는 우리 멘토 아니다. 뭐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수사입니다. 네. 그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정윤회 문건 사건, 아, 네, 그 십상시 보고서가 터집니다. 네, 네, 있었죠. 그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주변의 권력을 정돈했더라면, 맞아요. 비선 실세들 정돈하고 공적인 원리로 이 권력을 재조정했더라면 2년 뒤에 탄핵 안 당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교훈을 거꾸로 해석해서 그때 그 저기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경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맞아요. 조홍천 민정비서관이 네. 네, 경질됐고, 맞아요. 네. 이러면서 반 VIP 비밀 조직의 암약이라는 극단적 용어를 써가면서 응징을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비선 실세들의 천국이 된 거죠. 모든 권력은 문고리로. 그 다음에 비선을 통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모든 국장에 대한 만기 칠남 체제가 그때 구축이 되고, 검찰은 최동욱 검찰청장으로 날리고, 김은사는 저 정윤의 문건 사태로 이재수 김은사령관 날리고, 국정원은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으로 날리고, 모든 기관이 초토화되고, 이러면서 권력이 가분수 권력이 됐어요. 권력은 위로 위로 이렇게 분산되고 시스템이 움직이질 않고. 지금 이 사건입니다. 지금 천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정부가 싹 정리를 해놓으면 여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저기 저 지금이라도 윤석열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읍참마속하면 되는 거죠. 읍참마속하고 공적인 원리로 공정하게 권력을 구성하겠다. 이게 사유화된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공적으로 하면은 지금이라도 집권 초니까 기회가 있어요. 맞아요. 딱 박근혜가 요맘때였어요. 그랬는데 이 고발을 하는 이 폼을 보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시거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주변에 나오고 그 많은 언론의 천공 보도가 나왔으면 이제라도 정돈을 하는 계기로 활용해서 싹 그 깔끔하고 반듯하게 정리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다 고발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아, 그 당시 박근혜하고 똑같아. 이 교훈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죠. 나한테 도전하네. 감히 내 권력을 건드려? 뭐 이런 식의 그.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지금 비단 천공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뭐 무슨 얘기하면은 뭐 북한과 내통했다. 뭐 그 정보를 빼돌렸다. 이러지만은 이제 두고 보십시오. 국민의힘에도 이런 칼날이 가해집니다. 그 나경원 그 저출산 고령화 그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그 조지는 거 보세요. 아,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논의 대비 올릴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글쎄, 이런 거는 그 부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 나경원이 뭐 이게 관계기관하고 뭐 절차를 몰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저기 저 그 모든 것을 독점하는 권력에 이제 만기 칠남형 이런 어떤 권력의 구성으로 가는 게 이게 좀 불안하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랬을 거. 경로했다. 그러니까 그 놈의 경로를 벌써 무인기 사태에도 경로했다 그래. 참. 이태원에도 경로했다 그래. 참. 아니 화를 누가 내야 되는데 지금 그치 국민들이 말이야. 화를 내야 되는데 왜 지가 경로를 해? 책임을 지어야죠. 그래서 이게 제가 쭉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여야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권 내에서 권력 투쟁은 더 피비린내나요. 옛날부터 제가 보기에 항상 권력 내부의 권력 투쟁이 더 거칠고 피비린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8개월 차 이 정도 됐으면 초기에는 너무 아는 사람이 없고 정치에 아는 거 없고 하니까 어영부영 해가지고 그 저 좀 사적인 인맥을 많이 동원했다면 이제 8개월이 좀 안정이 됐고 이럴 때 여야 협치와 그다음에 공적 원리로 이 나라가 작동하는 나라, 기능이 움직이는 나라로 이제 하면서 우리 한번 개혁의 길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진짜 정권이 출범해야 되는 시기예요. 진짜 정권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그 모양 때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 다 내버리고 완전히 어떤 수구형 보수로 가면서 사유화된 그 길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경찰 조사 받을 때도 그랬어요. 이건 오히려 정부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그렇지. 지금 저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경고를 하고 이제라도 권력 반듯하게 가, 똑바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듣기에는 쓰라리겠지만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권력을 위해서 사실은 그쵸. 좋은 일인가 이게. 그런데 거꾸로 하셨다. 이러면 직권 말까지 이 문제를 안고 가셔야 된다. 그 결과는 나도 모른다. 이제 직권 말까지 임기 말까지 이걸 안고 가셔야 될 거다. 그 짐이 더 커지신다. 이 얘기를 말미암아했어요. 다 받아 적어 주더라고. 아, 경찰 수사관이요? 끄덕끄덕 안 하던 거예요? 아니 뭐 제 말을 알겠다고 그게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여간 이 저기 어떨 때는 이 집권의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크게 반성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정말 낮은 자세로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이 좀 수그러져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갈수록 오만방자해지고 희한해, 갈수록 오만방자해지면서 자기 권위, 이게 에고이즘인데 그 지금 정권의 어떤 상태를 굳이 좀 말씀드리라면 네, 저번에도 네, 네. 얘기 들었지만 네. 행정권력의 신경쇠약 증세다. 행정권력의 신경쇠약 증세다. 예. 집중력을 못 가지고 산만한 데다가 이리저리 윽박지르고 잔소리하는 게 정책이 돼버렸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정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물려준 썩은 정부이기 때문에 내가 행정의 수반이라는 느낌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신경쇠약인 거죠. 못 믿어요. 못 믿는 거. 다스럽게 한다. 문재인은 다 틀렸어. 그다음에 국정원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무사까지. 그게 이제 사유화되는 권력인데 옛날에 트럼프가 FBI에 수사 압력는 거를 밥 우드워드가 취재하고 네. 그 책에 레이지라는 책에서 얘기한 네. 게 저게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고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이해가 가요. 네. 얼마나 아플까. 칭찬 한번 못 받아봤지. 뭐 허구한 날 얻어 터지고 조롱의 대상이 됐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때 그 반성하고 개혁을 할 수 있는 도량이 되면 네. 어쩌면 역사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도량이 아니야. 우선 인간성 자체가 틀려 먹어가지고 기대할 걸 해야지. 아, 제가 이번에 아주 진하게 겪고 있어요. 온몸으로. 아주 내가 이걸 그대로 그냥 고생하십니다. 예. 그 신경쇠약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네. 그 김용민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나무. 네, 그분이 네. 지난번 촛불표 나와서 올해 대선이 다시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좀만 참으시면 곧 투쟁하시고 싸우시면 네. 좋은 날이 올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우리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야죠. 무인기. 아, 예. 이거 좀 명쾌하게 좀 해석도 해주시고 분석도 해주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행되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군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 이렇게 군 부대 간에 손발이 안 맞고 네. 그다음에 비상사태는 왜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발령이 되고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렇게 군에 대해 윽박지를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려면은 우리 그 수도방위 사령부라든가 네. 이 비행금지 구역을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네. 또 유관기관으로서 공군부대, 또 어떤 그 이런 국지 방공을 담당하는 네. 어떤 육군과 공군의 공역관리 문제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부대에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돼요. 시간을 주고. 1, 2년은 걸려요. 그런데 다짜고짜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도 언론에 나가가지고 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문제가 있다, 대공방어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있다. 뭐 이걸 갖고 작년 3, 4월은 그걸로 다 네, 싸운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어떨 때 MBC 100분 토론을 막 매주 나가기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걸 제가 거의 뭐 전면에 나 싸우고 네. 그날 김병주 의원이 또 잘 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양김 체제로 이걸 대응했는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군에 대해 격노했다, 크게 실망했다, 뭐 군을 어째라 이렇게 해서 잔소리들이 또 일장연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시간적 대비도 제대로 못하고 밀고 들어온 당신이 주범이야. 그때 지금 경호처장 김용현 TF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 방공식별구역 문제 있다, 비행구역 이거 재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뭔 소리냐? 현대화된 탐지 장비가 얼마나 잘 돼 있고 경호도 현대화되고 자동화되는 이 시기에 그거 하나 못 잡는다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 비행구역 좁혀도 된다. 3.7km로. 그러면서 호언장담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용산 집무실 이전에 앞장섰던 지금의 경호처장.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 거고 그다음에 수방사나 이런 데서 이 비행금지구역 갖고 안 됩니다 이러는데 묵살한 당사자가 바로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 네, 지금. 핵심은 경호처.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핵심 그 바운더리 보니까 경호처 구역이 제일 중심인데 그게 뚫렸더만요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비행금지구역은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맞아요. 예. 감시구역, 경고구역. 그다음에 격추시키는 금지구역인데 이건 격추예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경호 비상사태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머리 위가
뚫린 지 열흘 동안 모르고 있다가 그때 개 데리고 왜 집무실 가고 저녁 먹으러 갔잖아요. NSC도 안 열고. 아니 그러면서 무슨 북한의 응징보복을 하고 확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하고 아우 머리 아파. 다 집어치우고 네 몸 건산하자래. 네 몸 건산하. 네 위에 있었어 무인기가. 그건 모르면서 자기 방언 안 되면서 저 멀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뭐 성전을 하겠다는 게요. 전쟁을 하겠다는 게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인기 날려보내고 그러니까 저 유엔 사령부가 1월 6일 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정부도 조사 대상이에요. 지금. 우리도 두된 거 보내라고 공개적으로 보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보냈다고 그러고. 그래서 5km 올라갔다 왔대요. 그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1월 6일 날 발표한 걸 보면은 특별조사팀 그러니까 그 SIG라고 해서 스페셜 인비게이터 뭐 그룹 해가지고 이 저 특별조사팀이 편성이 됐고 예. 한국 정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피의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쌍방과실로 그걸 올려보내가지고 이걸 송골매라는 두 대 무인정찰기를 5km 예. 올려보내 뭘 받는지 모르지만 예. 이미 고성능 무인정찰기와 그 인공위성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밀 사진을 갖고 있기 다 때문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무인기는 그런 성능도 안 나오지만 데이터 링크가 안 돼서 와가지고 사진 판독을 해봐야 하는 구닥다리란 말입니다. 이런 거 올려보내는 것보다는 미국의 특수 정보를 또 인공위성 정보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무인기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보낸 거고. 그런데 대칭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올려보냈는데 쌍방과실이 돼버린 거지. 영공 침범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제법 위반을 규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 정부 차원에서 안 나왔어. 이번 사태에서. 그게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못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대통령이 올려보내 이러니까 다 거기 따라가느라고. 외교부가 유엔에 제소 못했죠. 통일부가 대북 그 항의 문서 전달 못했죠. NSC가 안 열리니 우리 정부 입장이 안 나왔죠. 그리고 무슨 소꿉장난하던 군사작전, 뭐 드론작전에 다 매달린 거예요. 이게. 보통 그래가지고 실익도 없어요. 보통 심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얻은 실익이 뭐예요 도대체가. 저기 정찰해가지고 새로 얻은 정보가 뭐냐고. 에?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건 더 웃겨요. 스텔스 무인정 우리 드론을 연내에 배치하라는데. 아니 드론 자체가 스텔스요. 이 소형 드론은 북한이 못 잡아요. 우리도 지금 잡네 못 잡네 그러는데 예. 거기에 스텔스 기능을 왜 넣어. 드론 자체가 스텔스인데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어라.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 근데 동어 반복이에요. 그걸 스텔스 형상을 만들려면 예. 동거 기간이 더 늘어나요 비용은. 그리고 북한은 그런 레이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스텔스인 걸 뭘 스텔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드론 그 합동 드론 대응 사령부를 만든다는데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지휘 체계가 중복돼가지고 지금도 1군단하고 수방사하고 누구 담당이냐로 이렇게 빙봉이 안 됐다는 건데 여기에 드론 사령부가 또 만들면 이게 전투 사령부인지 기능 사령부인지 뭐 협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공역 관리 이런 거 하는데 또 몇 년 걸리고 장비 주파수 할당하는데 아주 애먹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잔소리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드론에 침범당해서 심각하다 그러면은 그 기술자, 군사 전술, 전략가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끝장 토론 좀 하자. 도대체 우리 뭐가 문제냐? 능력이 있었는데 시스템이 작동 안 된 거냐? 아니면 능력 자체가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토론을 조직화하고 그렇지.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 13명의 네. 그 NSC 요원들 가지고 13일간 위기 관리했듯이 그때가 아주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그 올라오도록 유도해 줘가지고 어떨 땐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때문에 저 군사 지도자가 말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야 좀 자유롭게 네 의견 마음껏 좀 얘기해봐. 그렇지. 이렇게 유도해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핵전쟁을 안 일어나고 성공을 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60분 중에 59분을 지 혼자 얘기하고 전문가들 검토되기 전에 뭐 사령부 만들어 뭐 스텔스 드론 해. 그러니까 이게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 또 이거 무슨 삽질이야.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더 복잡해져. 있는 부대가 기능 잘하도록 지원이나 잘해줘.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이걸 결국 가지고 또 저렇게 잔소리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잔소리 정책이. 누가 들들 볶는 거죠. 누가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거야? 김성한 안보실장. 어. 군대 하루 갔다 온 석사장교 출신이에요. 이거 특혜 중에 특혜.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번에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 옆에 앉은 거 실세. 뭐 병역 면제. 여기는 또. 김대기 비서실장. 6개월 방위. 아니 도대체가. 청와대 44명의 1급 이상, 비서관급 이상 중에 군복무를 제대로 마친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 36%거든요. 우리나라 장년 노년층의 비율이 70%예요. 네. 거긴 절반도 안 돼. 딴 나라에서 왔나 봐.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안보 라인은 더 개판이잖아요. 네. 여기는 아예 없어.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 현역 장성 빼고는 아예 없어. 아예 제로요. 제로. 그러고 보니 군에 있는 간부들이라든가 장성들이라든가 진짜 우습게 알겠네. 그렇죠. 대부분 군이 얘기는 안 해서 호전적이다 강경파라 그러지만 사실 상황이 벌어지면 제일 고생하고 많이 죽는 건 군인이기 때문에 네. 의외로 군인들이 신중해요. 그런데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이라크 전쟁 그 사담 후세인 저 제거하러 갈 때 미 육군의 야전군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본계 그 에릭 신세키 육군 대장 그 프로군인이거든요. 끝까지 반대하다 럼스펠드한테 경질당했잖아요. 현대전을 모른다 이러면서 경질당했잖아요. 전쟁이란 게 그런 겁니다. 군인들이야 정신무장 뭐 대적관 중요하다 해서 엄청 호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오히려 민간 정치 권력이 더 무서워요. 훨씬 무섭다고요. 이명박 보세요.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김태호 그때 또 병역 면제자 끼고 돌아가지고 개성 자심도 여관에서 북한 대표들 모욕 주고 그러더니 천안함 연평도 뭐 계속 터지고 그 뒤에는 또 북한이 한 걸로 하자고 또 돈봉투 주고 매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이 전쟁 무서운 걸 모른다니까 이게 이 양반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저기 제가 참 보면은 네. 이 특혜와 그 어떤 특혜를 추종했던 특혜 추종한 병역 면제자들이 이번 사태를 다 망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용산에 온 걸로부터 시작된 비극을 군의 책임 전가하고 있대요.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죠. 청와대에는 다 이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예컨대 어디 시청 앞에 그 저기 크라운 호텔이나 네. 아니면은 그 프라자 호텔, 네. 웨스턴 조선 호텔 같은 옥상 인근에 드론이 나타났다. 무조건 3분 이내 격추돼요. 아. 옛날에 실제로 광고 목적으로 민간 업체가 드론을 띄웠다가 그냥 격추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한 방향으로 뒤에는 북악산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대공방어체 수십 년간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보강이 되었는데 용산은 허허벌판에 그 저 주변에 대공진지 하나 똑바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최후 방어선이 뚫린 거예요. 최후 방 그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건 중요한 게 거기서 이 드론이 공격 무기로 돌변하면은 1, 2분 내에 그 대통령 집무실에 돌격할 수 있거든요. 관전화. 그러니까 이건 직선 거리로 바로 그 공격이 들어오면 대응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비행금지 구역에 뜨면 격추시켜야 돼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격추는 커녕 뭐 이제 탐지한 것도 열흘 만에 알았다 그럴 정도면은 아이 끝장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와서 그 하여튼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해갔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네. 그 뒤에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상 군 통수권자가 이런 집무실이 거의 국방부 합참 주한 미군 부대까지 있는 데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예. 처음부터 용산이 목적이었어요. 그 항적을 보면. 아 그래요. 일산 행주대교 쪽에서 서울의 북쪽으로 휘잖아요. 예예 예. 그게 이제 한강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 굽이치고 고이 지점에서 안쪽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그걸 타고 내려온 바로 일산. 쯤에 그 행주대교 쯤에서부터 이 드론이 항적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동해 쪽으로 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거고 네. 일정 시점에서는 이게 그 서울 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그 항로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직진하면 안 되죠. 분명히 한강이라는 기준선이 있고 약간 안쪽으로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타겟이 처음부터가 용산이었다. 저거는 뭘 찍어갔나? 다 찍어갔죠. 뭐 원하는 거 다 찍어가죠. 야, 저 다 분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앉아갖고 어 그래 성전아 뭐 그러고 앉아 있겠네. 거기에다가 뭐 남한의 F-15 전투기, F-16 전투기, 뭐 공격 헬기 다 떴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 그게 뭐냐하면은 포르투갈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예. 쫙 혼자 돌격을 하니까 예. 포르투갈 네 명의 에워싸잖아요. 맞아요. 다 몰고 다녀. 그러나 아무리 에워싸봐 저쪽에 그냥 황희찬이가 딱 패스해져가지고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예. 이거하고 똑같은 작전을 북한이 했다 이거요. 우리 사중급 방어망을 다 뚫고 쓱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저쪽에 강화도의 4대 예. 그 무인기는 미끼였고 그건 이제 예, 주의를 분산시키는 미끼였고 이게 진짜 하나가 쿼터백 그 저 터치다운하러 들어온 요건데 저쪽에서 패스를 툭 해줘 한 대. 야, 치밀해, 들어와가지고 쫙 찍고 탁 올라가서 살아왔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엔돌핀이 팍팍 나오지 이게 웬 가성비가 이렇게 뛰어난 게 어딨어 이게 아마 훈장 받았을 거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포르투갈 역전패 당하듯이 역전패 당한 거야 이게. 호언장담만 하고 말이야. 대한 한국을 뭐 오대빠고 그러니까 이기겠다. 말로만 안보를 하는 자들. 저런 게 바로 이순신의 안보가 아니라 원균의 안보예요. 원균같이 뭐 제가 부산을 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똥폼 잡아서 이순신 자르고 삼도수군 통제사 시키니까 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참수당했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말로야 이순신보다는 원균이 군인같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순신 좌파 장교진 뭐 그거 싸우는 것도 신중하게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자 의원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는 하여튼 청문회가 열릴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안 돼요. 국정조사 해야죠. 뭐 안 되면 현안 질문을 해서 일단 본회의 열어서 중대한 안보 사태로 일단 하되 이거는 정치 권력과 군의 소통 부재인데 애시당초 독주했던 정치 권력에서 문제를 유발시켜 놓고 군은 그걸 따라가다가 지금 이 고생이 된 거다 해서 저는 일선의 전투원들한테 윽박 지르지 마라 잔소리 하지 마라 다 너 때문에 생긴 거다 이런 부분들 민주당이 좀 방향 설정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단 경호처장은 빨리 파면시켜야 돼요. 아주 위험한 자입니다. 예, 아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면서 모든 건 남의 탓이고 저렇게 위험한 사람이 앉아있다는 게 정말 불안해요. 뭐 대통령은 특수관계잖아요. 그 사람이. 충안고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예요. 다 해먹는구만. 이상민은 충안고 후배고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동문회가 이거 지금 말이 돼, 도대체. 고등학교 동문회가 지금 하나는 이태원에서 하나는 서울 용산에서 아주 골고루 북치고 장구치고 말아먹는 선수들이 빨리 잘라야 돼. 이건 국가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고언이에요. 이거 앉혀놓고 정권 말까지 가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오늘 못다 하신 얘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K-1 정리하고요. 우리 박예선의 민심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